선수 역시 2차전 때는 이윤열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윤열 선수의 행보, 처음에 최연성 나도현을 꺾고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연성, 한승엽 선수, 강태규, 강인정 선수 꺾고 올라왔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승자적 결승 나머지 한 자리가 누구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엔터 대본을 맡겨보시죠. 자,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승엽 선수의 진영이 밝아졌습니다. 엔터 더 드래곤에서 5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승엽 선수 노란색, 11시 쪽 갈색 테라는 이훈열 선수의 진영이고요. 자, 전장 엔터 더 드래곤 한승엽 선수 5시, 이훈열 선수 11시. 저는 한승엽 선수의 머릿속이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예, 뭐 이윤열 선수나 한승엽 선수나 머릿속 복잡한 건 똑같은 것 같고요. 초반 전략 빌드 구성부터가 두 선수가 지금 당장 생각해야 할 제1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2 경기와 그 동일하게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무난한 빌드 오더를 선택할 것인가? 네. 혹은 이 엔터 더 드래곤에서 최적화시킨 또 다른 안정적인 빌드 오더를 선택할 것인가? 나머지 한 가지는 엽기적인 빌드로 승부를 볼 것인가? 세 번째 가능성이 좀 높은 선수라면 임요한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9시 쪽이 수상합니다. 지금 미니맵상이 보이고 있죠? 9시 쪽에 뭔가가 지금 한승엽 선수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빨리 전진했었죠. 베럭스죠, 베럭스. 정찰 상당히 빨리 갔었고요. 뭐 정찰을 위한 베럭스인가요? 글쎄요, 정찰을 위한 베럭스라면 센터 지역에서 건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자, 한승엽 선수 머리는 좀 생산해서 한 2-3까지 생산해서 상대방의 SCV에 피해를 주겠다라는 의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은 이윤열 선수는 정찰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 네. 평화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견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윤열 선수가 아까처럼 그러니까 머리 한 기도 생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럭스 띄워버리면 그 상태로 들어가서 뭐 팩토리가 올라가는 것을 조금 방해할 수도 있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머리인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지금 베럭스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팩토리를 짓는 와중에 한 두 개 정도 SCV와 같이 들어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한승엽 선수 베럭스 완성됐으면 머리 하나부터 달리면 안 됩니다. 한 셋 정도까지. 그렇죠, 그렇죠. 모아야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윤열 선수는 머리 하나 정도 뽑고 아마 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머리 셋, 넷 뽑으면서 견제 들어가고 그 타이밍부터 태크트리 올려도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피해만 입히면 거의 동일한 상황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자, 날렸어요. 둘 중 한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윤열 선수는 머리 하나 뽑고 날렸고요. 자, 한승엽 선수는 머린 둘까지 생산, 그리고 셋 생산하고 있는 중. SCV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팩토리의 빌드 타이밍을 확실히 좀 늦춰주면서 팩토리의 빌드 타이밍이 늦어진다는 것은 심리적인 효과도 크거든요. 그렇죠. 머린 넷 딱 들어갑니다. 머린 넷 생산과 동시에 한승엽 선수 다시 시작합니다. 꾸준히 찌르나요? 지금 계속 베러스 불리고 있죠. 자, 한승엽 선수 약하겠죠? 전진 베러스네요. 이게 나와도 쉬운 일이 아니죠. 베럭스가 돌아옵니다. 베럭스가 돌아오고 추가 사안 이거 이윤열 선수 과연 벤더도에서 다시 한번 최연성 선수 벙커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벙커는 지금 벌처가 다행히 막았습니다. 지금 벌처가 나오는 것을 나와서도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벙커를 지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머린이 꾸준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윤열 선수 자원 채우치가 속도를 쏟을 수밖에 없죠. 일단 지금 SCP 없는 애를 1.4 해주면서 다 제거해주고 있어요. 이윤열 선수 계속 좋습니다. 자, 이거 한승엽 선수도 허겁지겁 대응책 마련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뭐 SCV라든가 이런 게 뭐 이 한승엽 선수도 초반 전략 활용하느라고 SCV 줄여가면서 경기 플레이했었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근데 이 일단 문제는 빌드가 꼬인다는 거죠. 자기가 그 생각하는 타이밍에 공격을 갈 수 없다는 측면이 이윤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한승엽 선수 투 팩토리 동시에 올리고 네. 이윤열 선수의 벌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3 팩토리입니다. 예, 어쨌든 그 한승엽 선수도 초반에 머린들 생산하느라고 자원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느리긴 합니다. 벌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열 선수의 벌처는 생산 중. 아 근데 아, 예. 한승엽 선수 벌처는 생산 중? 지금 이윤열 선수의 벌처 들어왔죠. 그리고 한승엽 선수도. 베럭스 그냥 나오지 않고 본진 안에서 이윤열 선수의 본진 안에서 예, 머린도 지금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1.4대 지금 화력 분산 그렇죠. 둘 남았습니다. 둘. 자 그런데 수비로 수리에 가면서 일단 접전 펼쳐보는데 그렇다면 한승엽 선수가 이윤열 선수의 진영 쪽에서 뭔가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예 여기서 아 뭔가가 머신샵 하나 달다가 지금 취소를 해버렸고요. 네. 자 두 선수. 초반부터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입니다. 머신샵 두 개 동시에 팩토리 달라붙습니다. 야, 뭐 이윤열 선수가 SCV로 머린 넷이 난입했을 때 피해를 더 많이 입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해주면서 그냥 최대한 달라붙는 플레이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어요. 예. 네. 그것이 이윤열 선수에게 나름대로의 희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팩토리 바로 지금 쫓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네네, 3 팩토리 함께 예. 갑니다. 이윤열 선수. 자, 이건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벌처에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한승엽. 스피드업된 이윤열 선수의 벌처와 네. 스피드업이 아직 안 된 한승엽 선수의 벌처. 한승엽 선수도 지금 과감하게 벌처에다가 지금 자원들 투자해가면서 네. 다수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이윤열 선수가 한승엽 선수보다 과감하다는 얘기는 그 어려운 와중에서 머신샵에 애돈 붙이고 그 다음에 스피드업을 했다는 사실이거든요. 다리 기발입니다. 잡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윤열 선수의 벌처. 이거는 이윤열 선수가 건틀렛 TG에서 한승엽 선수에게 당했었던 것만큼의 벌처 네.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S팀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셋 잡았습니다. 셋 지금. 자 한승엽 선수의 벌처 스피드업이 끝난 상태. 아 이렇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큰 이득을 보지는 못하겠네요 예. 지금. 자 이거 뭐 워낙에 긴장감이 조성이 돼가지고 이윤열 선수의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공격을 들어가서 본 그 가장 큰 이득은 역시 뭐 SCV를 잡아준 것보다는 한승엽 선수의 체제를 지금 당장의 네. 체제를 판단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가 있죠. 그래서 한승엽 선수가 과감하게 벌처 이렇게 다수 생산을 해가면서 이윤열 선수의 빈틈을 좀 찌르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이윤열 선수가 이미 다 봐버렸고 그다음에 벌처의 양을 봤기 때문에 안 나오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 아머리 네. 건설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와 그리고 아직까지 아머리가 없는. 한승엽 선수 그리고 마인 배설했다는 사실을 아니까 골리앗 추가하면서 예 벌처와 같이 지금 생산되어 있는 벌처와 같이 예, 나와서 마인 제거하고 또 다른 그 견제를 할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나오는 시간 놓치겠다는 거니까요. 스파이더 마인을 굉장히 많이 매설을 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 무슨 저그 대 저그 전에 그 초반 저그링 싸움 같습니다. 예. 그 본진 안에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객진을 펼쳐놓고 있으면 벌처가 순식간에 확 튀어나오는 것도 예, 방지를 해줄 수가 있고 마인이 뭐 그냥 벌처가 웬만큼의 한 소수의 벌처가 마인을 매설하는 것보다 저렇게 마인을 많이 매설을 하면은 예, 골리앗이 나와서 컨트롤을 해주면서 마인을 제거한다고 할지라도 예, 확실히 마인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뭔가 리서치를 여러 개 누르는 쪽이 한승엽 선수였는데 한승엽 선수는 지금 멀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탱크 조이기 예. 가겠다는 건가요? 예, 지금 탱크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대한 본진 자원 지어 짜내면서 SCV도 피해를 좀 입은 것 같은데 꾸준히 찍어내지 않는 듯한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본진 자원만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아니. 본진 자만으로 꼭 승부를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최대한 병력의 우위 점하고 상대방의 병력 핵 입히고 그러고 난 뒤에 싸우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밀고 나오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벌처인데 일단 감싸고 있는 것이 한승엽 선수입니다. 아 이윤열 선수 진영이 안 좋아요. 진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탱크 디스모드. 아 이거 자 탱크 유포 오프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네요. 스파이더마인
아, 아 바로 가는 스파이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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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파이더맨이 전속 3개! 예, 매설되는 건 제거, 재빠르게 해줬죠?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겠네요, 예. 야, 한수혁 선수의 놀라운 일자거든요. 나오기가 무섭죠? 이윤열 선수의 병력도 나오기가 무섭습니다. 한수혁 선수 추가 탱크 보내기 시작. 아, 두 선수 테란 대 테란전의 경지에 이른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진짜? 이윤열 선수의 벌초 운영 정말, 예, 진짜 좋네요. 아, 축하합니다. 예, 지금 그, 벌처가 그러니까 초반에 조이고 있었던 병력 탱크만 추가가 되면은 사실 네, 어느 정도 더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물론 이 지점에다가 마인 매설 다 해놓고 벌처 이외에 다른 병력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만은 이윤열 선수도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예. 마인 매설을 놨거든요. 마인과 지금 탱크를 바꾸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탱크를 생산하면서 벌처가 모든 피해가 되나요? 이야 야, 야. 스파이더맨이 저런 식으로 막으면 어디로 피해잖아요. 이야, 정말 역시 이윤열 선수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예 확실히 좀 자원적인 이득. 자, 또다시 예. 이득을 많이 보고 있기는 있는데 한승엽 선수가 예. 아, 한승엽 선수가 정말 또 XP 모두 바닥이에요? 이제 벌써 그러니까 이윤열 선수는 잃었던 것이 지금 벌처입니다. 또 나왔지 않습니까? 와서 뭐 탱크를 올려준다거나 그렇죠. 탱크만 이렇게 가운데로 빠집니다. 이윤열 선수 역시 예. 벌처 가장 값싼 유닛으로 팩토리에서 나오는 유닛 중 제일 비싼 유닛이 탱크를 잡아내게 되면 손익계산서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윤열 선수에게 좋게 쓰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탱크 잡힌 게 다섯 대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한승엽 선수가 확장을 선택하지 네. 않고 예 체제를 지금 변환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거든요. 아, 이거 애돈 안 붙었어요. 예. 에이돈이 지금 안 붙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윤열 선수를 이윤열 선수에게 부담으로 적용할 만한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너 벌처 많다 이거지 라는 건가요? 아 근데 지금 한승엽 선수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확장 예 지금 발견하겠네요. 이윤열 선수 아 네 SCP 벌써 발견이 됐네요. 예, 예. 와 SCP 도망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방구 잡혔나요? 예, 예. SCP 잡히는 소리가 삑 하고 났거든요. 자 일단 레이스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한승엽 선수 두 선수의 가위바위보 싸움은 아주 볼만합니다. 자, 과연 이 상황에서 저 레이스가 레이스 둘로 가는 것은 조금 넷이에요. 지금 넷 같은데요. 앞선 레이스 둘, 뒤따라가는 레이스 둘. 레이스 조금 더 숨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 이거 테란 대 테란전 이렇게 초반부터 치열하게 싸우고 뭐 이러는 경기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예, 벌쳐 싸움 워낙 수박이다. 지금은 한승엽 선수가 저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이윤열 선수가 멀티지향적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 싸움 자신이 조금이라도 이득 보면 멀티를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티 지역에 그 자원을 쏟아붓는 것을 나는 멀티 안 하고 본진 지역 자원 꾹꾹 짜내서 병력을 우위점하고 유닛의 이득 보면서 경기를 이기겠다. 이게 지금 한승엽 선수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윤열 선수도 스타포트 올리고요. 한승엽 선수의 레이스는 본진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단 확장기지 SCP 잡는데 연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4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골리앗이 마인이 너무 많으니까 골리앗이 네. 멀티 지역 지키러 못 내려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아 이거 잡히면 아 이거 지금 한승엽 선수의 저 레이스는 확장을 좀 늦추고 그 다음에 레이스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저것의 어떤 그 활용 능력 네네. 지금 저렇게 잡힐 때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가람비 옷 젖는다고요. 일단 레이스는 근데 멀티를 지키러 병력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 내려오고 있죠. 컴스 스테이션 이거 만약에 딱 붙는 순간 그렇습니다. 아 이거 타이밍 이렇게 말한다. 예. 마지막에 그럼 길을 내고 있는 이윤열 선수 한번 더 있습니다. 스텐, 예. 하나가 더 지금은 네, 지금 한승현 선수가 레이스 안 만나면 뒤적 시선 끌어주고 그러는 동안 병력들 좀 내려오면 그냥 본진 지역으로 번진다는 예, 이런 식의 플레이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 봉구어 같네요 지금 이윤열 선수가. 자 한승엽 선수 레이스 과연 어떻게 활용해 줄 것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스파이더맨 내설로 진출을 늦춰보고 있는 한승엽. 지금 레이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승엽 선수는 상대적으로 이윤열 선수보다 멀티를 늦추고 선택한 체제이기 때문에 네네. 예, 지금 저 레이스를 활용을 해서 이윤열 선수가 나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고 또 멀티 쪽 방어에 신경을 쓰게 해야 되는 두 가지 지금 그 열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스를 지금 상태에서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언덕 쪽에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시야 확보해가면서 예, 확실히 좀 더 많은 시야로 그러니까 탱크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포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역할이 있죠. 척구봉 역할을 해야 되는 레이스가 속도를 잡고 말았고요. 아, 역시 이윤열 선수. 자, 다리 건너 넘어오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병력을 포격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의 탱크 하나. 탱크한테 추가 타이밍 기가 막혔네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한승엽 선수의 플레이가 전혀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그 플레이를 제대로 잘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물론 이윤열 선수가 초반에 이 벌처로 많은 이득을 보고 다수의 탱크 잡아주고 이런 플레이들 예,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한승엽 선수 플레이 잘 해주는 거거든요. 자, 뒤로 돌아오나요? 추가되는 것을 끊어주기 위한 스파이더맨. 이윤열 선수도 나도 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서로 지금 진출을 늦추는 스파이더맨을 모두 매설해 놓은 상태. 과연 여기서 한승엽 선수의 숨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승엽 선수의 멀티 지역은 불안불안해 보이죠 지금. 예. 양방향에서 넘치네요. 그렇게 된다면 다면 초가 이윤열 선수에게서 한승엽 선수의 병력이 커트. 이러면서 이제 컴퓨터 찍어보면 한승엽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병력이 예, 몰려 들어가게 된다면 뭐 앞마당 쪽은 불안한 나머지 또 파괴 될 만한 가능성도 높고. 아, 이 탱크가 벌처 다수와 그 다음에 마인에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다면 지금 당장의 소수 전진은 정말 예, 더 이상은 좀 불가능하고요. 네네. 본진 안에서 병력들을 많이 모아서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기습적으로 아까 레이스 생산을 한 만큼 뭐 클로킹 레이스를 뭐 활용해서 예, 활용할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윤열 선수 벌처가 한두 대가 아닌데요.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벌처는 진영을 잡느냐 못 잡느냐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죠. 기동성이 너무 좋기 때문이거든요. 4대 2. 자, 그래서 탱크가 지원을 오고요. 일단은 막아내고 있는 한승엽. 자, 두 선수 네.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힘싸움 구도로 바뀌었죠. 힘싸움을 할 때 저 마인 매설이 전진하면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 지점을 바라보고 이제 조이로 들어갈 때 예, 미리 예, 자리에 그러니까 꼭지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가기가 좀 강도하는 데 있어서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야, 한승엽 미치네. 한승엽 선수 탱크 두 대 활용해서 과연 야, 이거 좋은 위치 좋은데요. 정말 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있어요. 애매하죠. 저기 가기 찝찝합니다. 지네바. 한승엽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가장 또 베스트 플레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데 이윤열 선수가 맞습니다. 그라치 완성하면서. 야, 이거 테테란전. 진수 보여주고 이제 두 선수. 야, 저 타이밍에 벌처 활용하면서 저 언덕 지점을 조인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언덕 지점에 자리를 잡으면은 네네. 대단히 큰 이득을 많이 볼 만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뭐 발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아낸 이윤열 선수도 네네. 대단하고요. 팩토리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시 차마는 취소. 그리고 병력 나가기 시작한 한승엽. 다수 탱크 보여드리는 한승엽 선수 드랍시만기를 겸비합니다. 아, 진짜 엔터 드래곤에서 이 최현성 선수와 나도현 선수의 경기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이윤열 선수와 한승엽 선수의 경기도 대단한 접전이네요. 자, 또 가는데요. 또 가는데 드랍시만기 굴하지 않고 또 갑니다. 뒤쪽에 내리나요? 탱크. 스위드보드 하나. 지금은 약간 운이 안 좋았죠. 자, 이거 이윤열 선수의 마인입니다. 네. 이윤열 선수의 마인 비었는데요. 벌써 들어오나요? 야, 진짜 정신없이 싸우네요 두 선수. 자, 그리고 벌써 들어옵니다. 이후부터는 네네. 한 번입니다. 한 번 밀리는 쪽이 병력 싸움에서 한 번의 손해를 보는 쪽이 경기 패배할 가능성이 80%가 넘어가게 돼요. 지금은 선수 잘 막아내고 있어요. 멀티를 늘리기도 애매한 타이밍이에요. 두 선수. 아, 이거. 스파이더마인. 이거는 지금 보이는 마인은 한승엽 선수 거고요. 그렇죠. 내리기가 예, 일단 마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한두 개가 아닌가 마인이. 자원 상태는 지금 두 선수 다 비슷해 봤을 때 역시 이제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을 하면은 자, 네. 시작하면요? 예, 끝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 언덕 공략이 지금 관건이죠. 반응이 야. 자, 밑에 스파이더마인 대박 진짜 잘해.
선수가 또 승부하셔도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윤영 선수 한승엽 선수 컨트롤이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두 선수 한승엽 선수도 지금 대단히 닮아온 지켜냈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윤열 선수가 드랍십을 활용하면서 좋은 포인트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네네. 자 이제는 슬슬 드랍십보다는 드랍십은 이제 아케이드용으로만 활용을 하고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할 그럴 때거든요 자 이윤열 선수 한승엽 선수 승자적 결승으로 진출할 선수는 그리고 홍진호 선수 맞설 선수는 과연 누구일지 엄청나게 밀어붙이네요 지금 한승엽 선수 오히려 이윤열 선수를 상대로 한 타이밍도 안 쉬고 아래쪽이나 아래쪽 네 계속 지금 지형 이용하면서 마인 매설 위쪽에 미리 위쪽에다가 해놓고 그다음에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대단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확장입니다. 자 본진 노리는 것 같은데 여기 이윤열 선수 드랍십 지금 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이죠 아래쪽 예, 이윤열 드랍십 세 대가 아 상대적으로 어슬하네요. 경쟁 나가 있죠. 자 이윤열 선수 드랍십 세 대에서 병력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테크와 골리앗 이윤열 선수의 개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승엽 선수 지키러 올 것인가 아니면 공격을 할 것인가? 야 지금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예, 예, 공격 안 하고 실수 예. 갑니다. 자 한승엽 선수가 뭔가 공격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윤열 선수의 개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2등을 많이 챙겼네요 지금 이윤열 선수가. 공격하다 말고 총 예. 싸우고 있죠 지금 상대의 네. 커맨드 센터 그냥 끼워버리고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해놓은 다음에 순간에 예, 순간적으로 돌아오는 병력이 있으면은 돌아와도 허무하게끔 그냥 병력이 빠져버렸고요 네네. 상대가 지금 미리 진출한 병력이 예, 자신의 본진 안으로 이윤열 선수가 들어본 것을 보고 아 나도 가서 이득 봐야 되겠다고 전진을 했으면은 전진을 하는 것도 지금 막을 수 있을 만한 병력이 있습니다. 아, 네. 잘 잡는 것 같은데요? 근데 뒤쪽에 지금 떠다니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자 바로 이 병력입니다. 이 병력, 시즈모드 1구, 시즈모드 1구 안 하고요. 네, 이윤열 선수 유리하네요. 예, 확실히. 예, 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한승엽 선수 병력 많이 살아남아 있어요? 네, 뒤쪽에 지금 지키고 있는 병력이 더 많죠. 자 이거 굉장히 치열한 테란전 대테란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변수는 이거예요. 예, 변수는 예, 저거하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이 뭐 만약에 이윤열 선수의 저 드랍십에 타고 가는 병력이 어이없이 잡힌다거나, 네네, 아까처럼요. 예, 공중군에 된다거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한 타이밍만 흘러가면은 아 그렇죠. 예. 네,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해줄 만한 레이스가 나왔어요. 해결사죠 이거. 자 레이스를 보면은 이윤열 선수도 드랍십 날리는데 영 부담스럽죠. 레이스는 지금 드랍십만 중간에서 공중분해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저 확장기지 돌아가게끔만 시간만 벌어주면 됩니다. 이야 이윤열 선수가 테란 대 테란 잘하는 거야 뭐 데이터에서 나와 있고 그렇죠. 태태전 극강이기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한승엽 선수 베테란죠 뭐 1패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였을 뿐 나 실력 발휘 그동안 못했어요. 예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아, 너무 잘하고 예. 있거든요. 자 드랍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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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십까지 됐다. 드랍십 딱 봤어요. 이윤열 선수 조금만 노렸으면 한 번만 노렸으면 좀 반응이 조금만 빨랐으면 중간에서 드랍십 말씀드렸죠. 공중분해 시켜놓고 이 확장기지 돌아가는 시점에서 백두리에서 유리 꾸준하게 나오면은 한승엽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윤열 선수 이거 드랍십 타고 다니기 영 이제 부담스럽죠? 안 타고 다녀도 돼요. 지금은 예. 그냥 지상으로 밀고 다니면 됩니다. 자신이 지금 지상적인 지상 물량에서 공격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타고 다녀도 됩니다. 그냥 드랍십 소수만 아케이드를 이용을 하면서 아케이드용으로 그냥 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네네. 자 이윤열 선수 공격 목표 잡기 시작합니다. 한승엽 선수의 확장 그런데 살짝 야 이거 다리 좋은데요. 자 병력들 도움 야예 지금 최영성 선수 플레이를 연상시키는데요. 이윤열 선수 글쎄요 테이크가 그런데 예,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본 입장에서 자 여기서 병력 충원만 되면 이걸 막은 겁니다. 막은 거예요. 야, 야 이거 이 상황에서 이윤열 선수 손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탱크 한 부대 뭐 아까 이게 골리앗 손 뭐 한 셋 넷 막 그냥 이길 줄 알고 그냥 탱크 하고 들어가다 시즈 모드를 했는데 야 역시 자리를 먼저 잡은 쪽이 확실히 유리하고요. 그렇죠. 역할 다 했죠. 그리고 네네 지금 싸움에서 또 포인트는
시즈모드 된 탱크끼리 싸웠을 때는 데미지가 시즈모드 상태에서는 70 아닙니까? 노어그리드 상태에서요. 탱크 HP는 150이에요. 두 방 때리면 HP? 탱크의 기본 아머가 1이니까 12가 남습니다. 네. 12가 남으면 레이스가 두 방만 쳐주면 없어지거든요. 그 나머지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탱크가 화력 이상의 주어진 역할 이상의 그 화력 발휘를 할 수가 있었고 지금은 잘 막는 거죠. 엄청난 파이터네요. 지금 한승엽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의 성격상 지금 한승엽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굉장히 내성적이지 않나. 네. 그러니까 너무 안정적인 그 플레이를 제 저그전에서 그런 능력을 잘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한승엽 선수의 플레이 자체도 사실 안정적인 안정지향적인 그런 플레이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게 숨쉴 틈을 안 줘요. 지형지물을 그냥 이용을 해가면서 계속 벌쳐 등기라도 찌르고 그 다음에 자신을 방어하면서 확장하고 와 진짜 쉴 틈을 안 주고 이윤열 선수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지금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도 딱히 지금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노려야지만이 네. 이 한승엽이 쓰러질 것인가를 자체 못하고 싶어 확장 이 지역에 메이비 엔지니어링 베이가 갖다 놨고 그리고 또 그쪽을 원래 한승엽 선수가 네. 커맨드에다 지어서 날리려고 그랬죠. 사실 그러니까 한승엽 선수의 가장 전진된 확장기지를 치러갈 때 이윤열 선수의 생각은 그동안에 나를 그만큼 공격을 하고 유닛을 포비를 했으면 너 병력 없지. 그동안에 난 잘 지켰으니까 난 병력 많아. 이런 생각으로 예, 들어갔는데 레이스가 보충이 되면서 골리앗 백업이 약간 늦은 이윤열 선수가 완패를 당했거든요 지금. 자 이윤열 선수 다시 한번 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12시 쪽 지역에서 교전. 그런데 이번에는 한승엽 선수가 우텐드랍식 네. 파괴 안됩니다. 야 예, 이윤열 선수도 지금 급한 게 확장이 급해요. 공격이 네, 급한 그렇습니다. 게 아닙니다. 예, 한승엽 선수가 이윤열 선수보다 멀티 하나를 더 가져간 타이밍이 한참 지나갔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화목은 자원에서 이제부터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 예. 유닛의 활용을 너무 잘하는 이윤열 선수고 또 이제 최소 병력으로 상대방 그 병력들을 깎아주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바로 이윤열 선수라지만 예. 이 경기에서 보여주는 한승엽 선수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야. 이제는 네네. 물량에 장사 없다는 스타크래프트 속담을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커맨드 세트 많습니다. 예, 이윤열 선수. 계속 확장기지 미네랄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윤열 선수는 계속 확장기지에 맨 처음에 했었던 확장기지에 자원이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지금 여기 붙었는데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확장하고 SCP 충원하고 이래야 될 타이밍에 한승엽 선수를 멀티가 빨랐기 때문에 유닛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정말력 대단. 야 뭐 이거 딱 보자마자 대응하는 정말 와 이거 알고 있었나요? 예 이거 하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뭐 한 2초 3초 예 앉자마자 떨어지는 드랍십 그 다음에 SCP 반응 이거 누가 유리하죠 지금? 네, 딱히 애매하네요. 예, 한승엽 선수가 예. 지금 확장이 어쨌든 빨랐기 때문에 지금 멀티를 돌려야 되고 멀티를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면은 예, 공세를 쥐고 있는 선수는 바로 한승엽 선수가 맞는데 네. 지금 딱히 공세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 이윤열 선수의 방금 방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승엽 선수도 맛 확장을 하죠. 이 엔터 더 드래곤의 그 맵의 어떤 그 컨셉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은 끊임없이 싸우면서 확장하라 이런 의미로 그 맵을 만들었는데. 그런 의미로 가장 잘 부합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디로 내려야 되나? 애매한데요. 정말 애매한데요. 지금 이 경기는 이윤열 선수가 좀 멀티도 늦었고 뭐 부족한가 싶더니 네. 동시에 두 군데를 가져갔어요. 선멀티 지역과 앞마당 지역 그리고 그 앞지역에 있는 게스멀티까지 가져간 데다가 병력 싸움에서 이득을 많이 본 적은 오히려 이윤열 선수가 된 네. 겁니다. 순식간에 한 번에 대규모 전투에서 뭐 한승엽 선수가 레이스 활용 잘 해주면서 좀 운도 좋긴 좋았고 그래서 이윤열 선수의 병력을 대규모로 학살한 것은 맞는데 이후의 싸움 자 이제 갑니다 이윤열 선수 한승엽 선수 진영적으로 직접적인 공격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뭔가요? 자 이건 이윤열 선수의 특기인데요. 이 타이밍에 저런 식으로 뚫어내는 거 이윤열 선수 참 잘하거든요. 이제 자 공격들 하기 시작하는 이윤열 선수 한승엽 선수 병력이 만만치 않으라 생각되는데 자 여기서 1대1 대치 상황. 자,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런 대치 상황에서 레이스가 추가가 되면서 이윤열 선수가 병력 첫 번째 진출에서 고배를 마셨거든요. 네. 자, 지금도 터렛에 의해서. 이거 이윤열 선수 그냥 지금. 이건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 이윤열 선수 이제까지.
돌이킬 수가 없게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진짜 맞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게 네. 이병격 빼가지고 지상 쪽에 합작이즈 가면 뭘로 막습니까 지금 이윤열 선수가? SCV로 막지오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자리를 그러니까 공격을 이 밑쪽으로 푸시를 해도 되고 위로 돌아가도 됩니다. 네. 아, 지금은 이윤열 선수가 병력을 너무 낭비했어요. 네. 길은 두 갈래요. 길은 두 갈래. 돌아오지 못할 길을 돌아간. 자, 한승엽 선수의 커맨드 센터는 적진 깊숙이 들어와서 내려앉아 준비를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자, 한승엽 선수 진짜 침착하게 오죠. 좀 모아서 옵니다. 정글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한승엽. 야, 레이스 한기 때문에 또 다시 기술을 돌리나요? 야. 자, 네, 지금. 이거. 이제 레이스! 때문에. 레이스가 보여서 골리앗 암충원 되면은 들어가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6시 빼놓고는 지금 올몰 진짜 상황이. 네. 자, 한승엽 선수. 와, 거기서 유닛 미드 그렇게까지 보고 지금 한승엽 선수 지금 이 타이밍 공략 못하면은 집니다. 주춤주춤 한승엽 선수 기술을 돌립니다. 뭐죠? 지금 유닛을 더 모아서 가겠다는 그 한승엽 선수의 생각. 아, 드랍십 추가가 돼서 뒤쪽에 다리 건너편에 이 유닛에다가 떨궈 놓고 그다음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네요. 그렇다는 얘기였네요. 예, 예, 예. 그렇다는. 자, 아니, 아니요. 결단을. 그렇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예, 결단을 맞죠. 내려야 될 때가 맞아요. 지금 한승엽 선수. 자, 네. 한승엽 선수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네요. 레이스 한기가 예. 아, 진짜 어지간히 괴롭힌 거. 저 레이스 한기의 위력이라는 게 지금 이 한승엽 선수의 그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늦춰놓은 데는 확실한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빠져나가고요. 자, 결국은 6시까지 가져가는군요. 한승엽. 예. 아, 아니군요. 옆구리에 왼쪽. 예. 이 빈틈을 노린다 한기. 그렇죠. 아. 왼쪽 옆구리로 떨어지겠다는 얘기였어요. 드랍스. 왼쪽 옆구리를 떨어지면서 입구 쪽으로 다리 건너서 다리 딱 잡고 입구 쪽으로 돌파하겠다 해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병력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근데 이윤열 선수 저 SCV를 저렇게 한 곳에다 모아놔도 당하긴 당하거든요. 예, 가서 싸우면 되는데 사이더 마인의 탱크가 치워질 것 같고요. 자, 병력 대치 상황 그럼 위쪽으로 이동됐다는 얘기인데 예, 위에 대치 상황 보죠. 자, 한승엽 선수 네.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 아, 이거. 아, 좀 늦었어요. 예. 돌아가는 그 선택도 좋았고요. 드라스틱으로 돌아가는 선택도 좋았는데, 저는 그냥 힘으로 한번 이윤열 선수가 했던 것처럼. 자, 그런데 시즈모드 하지 않고 들어오면서 한승엽 선수 병력이. 아, 지금은 한승엽 선수. 진영이. 좋은데요? 뚫어낼 것 같은데요? 아, 이윤열 선수가 저는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영이 좋습니다. 예, 예, 예. 자, 함부로 못 들어가죠. 한승엽 선수 탱크가. 자, 후퇴합니다. 한승엽 선수 후퇴해요. 예. 예, 드랍시 추가되는 타이밍에 차라리 저 6시, 그러니까 이윤열 선수의 그 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털에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탱크 색이 그냥 저는 드랍시 조금 데미지 입더라도 그냥 병력 내려서 힘으로 뚫었으면 어땠을까? 전 그게 좀 아쉽네요. 이윤열 선수 배틀 크루저를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한승엽 선수 골리앗이나 레이스가 레이스 준비하는 거죠 지금 확인한 모양입니다. 자, 드디어 배틀 크루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승엽 선수 막 배틀. 예. 혹시 저게 배틀 크루저인가요? 6시 쪽에 확장을 짐작했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한승엽 선수. 자, 배틀 크루저 본 이상 탱크가 마음 놓고 진격하기가 참 부담스럽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네네. 예, 이윤열 선수가 성 확장기지, 그다음에 앞마당에 미네랄 확장기지, 그다음에 6시 쪽에 그러니까 성 확장기지 바로 제각선 방향에 있는 가스 확장기지까지 가져간 시점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방어 라인 단단하게 구축하면서 배틀 크루저 모으고 있으면 저 지상 쪽에 탱크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지금 제각선으로 쪽에 봤을 때 한승엽 선수가 6시를 가져가야 멀티 수가 맞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이윤열 선수 하나 더 많다는 것 같은데. 아, 이 방어라인. 결국 저, 예, 이윤열 선수의 6시 쪽, 예, 이 방어라인이 아픈 부분으로 작용할 만한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 먼저 배틀 크루저를 생산해 놓은 것은 이윤열 선수. 정말, 배틀 크루저. 와, 한승엽 선수 레이스로 맞섭니다.
배틀 뽑지 않고요. 네, 배틀 준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두 선수 이제 어디를 공격 들어가 있을지가 서로 너무나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공격 들어가니까 두 선수는 안감합니다. 예. 예. 이거 한번 무너지면은 완전히 밀릴 것 같고. 예. 유닛으로 배틀크루저를 생각한 것은 이윤열 선수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 배틀크루저를 잡아낼 만한 유닛으로 예, 선택이 된 것은 이 레이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 한승엽 선수가 탱크를 예, 어느 정도 이제 진격하는 척하면서 배틀크루저가 나오는 점을 기다려서 유인해내고 그다음에 배틀크루저를 잡아낼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배틀크루저를 공격 들어가면서 레이스로 잡아내기란 터렛까지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긴 합니다. 네. 네. 슬슬 배고픈 타이밍이 먼저 오는 쪽은 한승혁 선수 예. 쪽이거든요. 네. 성확장 기지의 이윤열 선수의 자원은 아직까지 예, 좀 따뜻하게 돌아가고 있고 6시 쪽도 이쪽 방금 보여줬었던 그 확장 기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승혁 선수 조금만 네. 더 과감했더라면 하는 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결단력 예. 분명히 이윤열 선수가 자신의 미네랄 확장 기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소비했는데 저는 뭐 그때가 확실히 좀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한승혁 선수가 만약에 패한다면 리플레이를 보면서 내가 그때 왜 안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땅을 치찰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윤열 선수 많이 모였어요, 이윤열 선수. 자, 두 선수 한판 전투 준비! 한꺼번에 잡힐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전투를 해봐야지만 그 판정을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대는 최종 탱크예요. 네. 자, 먼저 칼을 빼드는 것은 이게 그렇죠. 예, 한승혁 선수인가요? 두 선수의 표정 잘 말해줬습니다. 지금 현상을 안전하게 배틀크루저와 싸우게 하면은 안 됩니다. 예. 배틀크루저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예. 예. 저 이제 레이스가 예. 아무리 배틀크루저에게 강력한 그 상성을 가지고 있는 유닛이라고 할지라도 저 정도 숫자의 배틀크루저 제거하기란 여간 쉬운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겠네요. 네. 전선이 센터 지역에 형성돼 있다. 틈새 시작 다시 한번 노려보나 한시간 속 이런 선택 괜찮은 것 같은데 배틀크루저가 어딜? 그 타이밍에 들어오고 있는 한승혁! 지금 당장 예, 레이스랑 같이 들어갈 수가 없죠. 자, 배틀크루저 지상병력 제거하고 배틀크루저가 오는 타이밍에 발키리! 그 발키리가! 발키리네, 예. 발키리네요. 발키리만 추가해주면 땡이죠. 예, 땡! 자, 일단 지상군을 밀어내는데 성공하는 한승혁 선수 같습니다. 많은 탱크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많은! 와! 아, 이상! 지금 다 성공 이겼어! 레이스 달려 들어야 되는데 발키리 때문에 못 달려들죠. 지금 스캔 찍어본 뒤에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도망갑니다. 발키리한테 한 발 맞으면 여덟 발 다 쏩니다. 무서워요. 와서 제니바노 이윤열 승자도 결승전 이윤열 선수 진출.